자 안녕하세요. 국찰 황룡사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에 총네 편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게 가섭불연좌서어가섭어 전불 시대의 부처님인 이렇게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의 부처님이었던 가섭 부처님께서 참선하셨던 자리라고 하는 신령한 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황룡사 장육존상 어진우왕때건립되었던 장육존상의 이야기 그다음에 어, 황룡사 구축 목탑. 어, 자장률사가저제 제안을 해서 선덕여왕 때 완성되는 그래서 황룡사 어, 구층 목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이 황룡사 종 이야기입니다. 종 이야기 그렇게 해서 네 편이 수록이 돼 있고 편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 오대산 관련 기록과 더불어서 가장 많습니다. 어, 지금 이제 탑에 대한 맨 마지막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어, 안홍이라는 사람. 아남이라고도 음, 아남과 같은 인물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 전에 흑륜사십성 어 흑륜사 금당에 모셔져 있는 열 명의 성인이라고 할때 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과 아마 같은 사람으로 어, 추정을 합니다 자장보다 앞선 어 사람이고요 그 양반의 동도성립기에 보면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참소 같은 예언 같은 어, 도선비기 뭐 이런 삘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구축목탑을 쌌는데 여기도 그 구축목탑 얘기가 나오는 거예 그러니까 이 구축목탑 떡밥이 그 당시에 어~ 장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야. <laughs> 어~ 저 양반들이 뭐 유학을 하고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쪽에 소식통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거의 뭐 초전도체 같이 뭐 이런 떡밥들이 있어. 시대를 풍미하는 떡밥이 있어. 음~ 그렇게 해서 저 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한 지식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축 목탑을 쌓는데라고 하면서 각 층마다 깰, 깨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일층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건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신라 입장에서 일본은 좀 짜증 났을 것 같아. 백제랑도 친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 하면 백제랑도 친하고 그다음에 외구 노략질 이렇게 해서 오면 아무래도 대마도 쪽이 언제나 문제였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종무의 대마도 종벌 이런 거 나오는 걸로 봐서 그쪽이 대부분 외구의 근거지인데 그러면 신라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냥 누가 봐도. 어 그래서 일본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적 개념이거든요. 오케이. 2번이 중국이에요. <laughs> 이게 이제 재밌는 거지. 어, 이게 중국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었나?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우리 상식에는 사실은 일본이 일본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어 내가 만약에 동도성립기에서 저 각층마다 나라를 깨뜨려야 된다. 이 탑을 쌓으면 각층마다 어떤 나라를 깰수 있는 비방이 간에 들어가는 거야. 일종의 어, 그러면 내가 신라 입장이면 1번이 백제입니다. <laughs> 1번이 백제입니다. 붙어서 쭉자고 싸웠던 나라. 응. 끝까지 이렇게 둘이서 싸우거든요. 2번이 고구려 아닐까? 2번이 고구려? 백제 다음에 위협적인삼 3번이 왜? 왜는 아무리 뭐 어쩌네저쩌네 해도 이게 바다를 건너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이 상륙하는 거하고 저게 이렇게 외부, 외구로 부외 이렇게 와서 노략질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니까요. 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km를 해안을 나중에 외구가 워낙 번성을 할 때는 한 4km 정도를 봉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못 살게 해. 그러면 어, 얘네가 어떻게 보면 해적인데 이 외라고 하는 게 해적인데 4km 안에 인가가 있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허벌판이야. 4km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왜? 그렇게 들어갔다가 저쪽에 육군이 누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해군이란 말이야. 어, 캐라비안의 해적인데 지상에서 싸워요. 야, 그러면 <laughs> 이게 전투가 될것 같아? 이순신인데 아무리 이순신이 지휘를 잘해도 배가 아니고 육군이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냥 우리 생각에서, 그러니까 4km를 비우면 얘네가 못 올라온다고. 요 어, 그걸 위험을 그렇게 감수하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어, 물론 고려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해. 어, 고려말에는 외, 외군이, 아 이거 몇만 명이 돼? 뭐, 뭐, 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만 단위가 넘어가요. 어, 그래서 어, 그냥 내륙까지 들어와버리죠. 이게 해적인가 싶을 정도로, 어, 그래서 그걸 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엄청난 영웅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걸 때려잡았지. 에, 그게 이성계의 황산대첩이라고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발도를 상대하면서 적장의 아기발도였었고, 아기발도가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어, 젊고 용맹한 장수를 나타내는 아기가 우리식으로 아기예요. 에. 에. 그러니까는 어, 소년장사, 뭐 이런 땅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개를, 뭐, 이질 아니라고 같이 이렇게 활로 싸서, 뭐, 이렇게 투구를 맞추고, 각근을 맞추고, 막, 하 싸서 죽였다, 뭐, 이런, 어, 썰이 있는, 어, 물론, 뭐, 어, 최영이, 공이 아니면, 뭐, 나라가 위험할 뻔했어, 나라를 지켰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뭐, 모르겠고요. 어, 왜냐하면, 결국 그건 나중에 이성계 쪽에 다기록이래서 어,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아 사건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커진 게 아닌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을 할수 있죠. 음. 그래서 내륙까지 그렇게 들어왔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 그 내륙에서 이제 에, 약탈된 게 고려부라 어, 이런 게 이제 약탈된 거고 어,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왜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외를 일본으로 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절실해요 왜냐하면 백제 고구려 나중에 이제 에, 어 나당연합군이 상대해야 될 거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 외가연합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새로 팀이 좀 강력한데, 적인데, 주적인데, 이번에 중국을 온다는 것도 조금, 좀 희한하고, 3번에 5월, 5월이 어디냐면 5월 동주라고 하는 어, 중국의 홍콩 훨씬 위쪽이에요. 훨씬 위쪽. 예전에는 오나라 월나라가 어, 그쪽, 복건성 쪽.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더저 5월이 점점좀 내려가요. 나중에 밀려가지고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어, 월나라 남쪽에 있으면 월남 원래 저 5월이라고 하는 명칭은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 칠웅 중에 예, 전국시대에 일곱 개 나라가 있거든요. 어, 동쪽에 진시황의 진 나라 서쪽에 진 나라 그 다음 위쪽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제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이 어, 나라들이 있어, 예,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밑으로 어, 점점 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뭔 관계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거기 거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어, 그 당시 저게 어떻게 보면 신라인이 봤었던 세계지도예요. 어, 저게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오월이 어, 나오고 그 다음에 탐나. 같은 레벨인 거싶은데뭐 어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제주도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한은 특별한 게 없었어 그냥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정도였지 어 그래도 제주도가 한국이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있거든 어 저러면 약간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어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무태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어. 조선 시대 때도 이 반도인들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대만하고 비슷한데. 예, 대만 사람들이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그내그본성인는어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가장 재밌는 점이 특징이 그거잖아.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미쳤나 싶은 게한 가지가 있지. 우리보다 일제의 식민지를 더 오래 경험했거든요.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일본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만은. 우리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욕, 태바가지로 먹죠. 사람 취급 안 받죠. 그러니까 일본 거를 쓰기는 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죠. 어. 그게 한국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고, 대만은 중국 사람보다 본성인 같은 경우, 원래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중국 사람보다, 대, 대륙 사람보다 일본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건 왜 그러냐면 강력한 독립성. 그러니까, 어,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계속 차별을 받다 보니까 외국, 외국계 난 거야. 예,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불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맨날 두드려 맞다가 일본이 세 샌데, 일본은 불교를 잘해줘. 그러니까 그 당시 승려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거든. 자, 두드리, 두드려 패는 조국을 생 선택해야 되느냐? 어, 어 저쪽은 세 샌데? 어, 되게 대우를 해주네.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갈등이 굉장히 이게 많이 보여요. 어, 많이 보여. 어,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응유, 응유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뭔지 모르고, 어, 뭔지 모르고, 말갈, 말갈 뭔지 알죠? 말갈 뭐 대조영 이런거 나올 때 거란 뭐 아니 뭐 말갈 뭐 이런거 흑수 말갈 뭐 이런거 들어봤죠 어, 제대로 된 거는 아닌데 뭐뭐 뭐 부족이 있었다더라 거란 알죠 여진 알죠 어, 거란의 우나라 여진의 금나라 뭐 이렇게 음. 만약에 고구려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으면 신라는 고구려란 국경을 대야지 여진, 거란 그 다음에 말갈이랑 국경을 댈 일이 뭐가 있지? 아니 그냥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의 영토가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면 고구려 너머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생각했을 때 한반도 지도를 생각했을 때 고구려가 이렇게 먹고 있었으면 거란 여진이 여기냐? 그러면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치고 내려오기 좋은 조건의 구조 속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유목민이라서 그렇다니까. 유목민이 밑에는 내륙. 저 뭐야 농경이었겠지만 위쪽은 또 유목이거든요 유목이면 이게 섞이면 좀 움직여요 흐른다니까 유목은 좀 흘러다닌다니까 예, 몽고처럼 그래서 그게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맥이 나옵니다 예맥이 뭘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주적인 고구려와 백제가 없죠 당연히 나와야 될것 같은 주적이 안 나오죠.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응유를 백제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맥을 예족과 맥족의 연합체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음, 그래서 저거를 고구려 강원도까지도 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맥족 맥이라는 동물이 있어 코끼리 아니 개미핥기 같이 닮았어요. 전설적인 동물이고. 뭐 쇠를 먹고 불똥을 싸고 뭐 저거 저거 뭐 모르겠어 뭐 저거 저거 그런 얘기들이 뭐 한서나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뭐 산해경 같은 데서 좀 나오고 뭐이러는데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어 변형된 동물 토템 변형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있는 동물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지 뭐켄타우로스 그러면 말에다가 사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듯이 어 용도 약간 변형된 캐릭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그냥 봤을 때 용하고 제일 가까운 건 사실 도마뱀이지. 도마뱀이지. 어 그런데 뭐 뱀, 물고기, 뭐 돼지,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변형된 음 체계. 그러니까 눈에 있는 거보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변형시켜서 더 강력한 걸 만들어내는 거지.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호랑이는 실제 하는 거고 호랑이를 변형시켜서 백호를 생각해내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 대단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변형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족과 맥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있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서로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저 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맥적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다고 맥적. 어 너비아니가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꽃이 동그랑땡 꽃이 같은 거죠. 맥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산적 같은 거. 어. 어 그게 맥적이에요 맥적, 어, 맥적. 어 그래서 그거 남아 있는 거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저 맥의 예맥 쪽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강원도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강원도 명주 문화권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게 뭐 증거가 제대로 된게 없어요. 어 이게 산에 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뭘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문화의 정체성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민족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고구려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변에 에, 당시 신라가 알고 있었던 주변국 전부입니다. 아, 여기에 아메리카가 나오면 대박인데 하와이 뭐 이런 거 호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하... 저기에 저 당시에는 세 개였었고 신라인이 알고 있었던 물론 뭐 동남아시아 쪽 가고도 교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먼 데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쪽 교류들이 있거든요. 해양으로. 그런데 그거는 좀 머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라인들이 생각했었던 가까운 세계의 전체.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면 그 세계를 제패한다. 그래서 제가 어 진짜든 가짜든 검증을 다안 거쳤더라도 황룡사 고충목탑은 복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민이 어떻게 보면 음비의 자부심.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 떨치고 나서 할수 있어라고 하는 그 힘을 길러 줘야지. 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그다음에 95년 정도까지만 해도 IMF 맞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상대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좀 존재하고 있었어. 그런데 IMF 맞으면서 개뿔, 뭐 이러면서, 어, 자존감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집 안에서 싸우지. 이렇게. 어, 굉장히 재밌어요. 어, 누구도 그 말을 하던데. 진짜, 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첨예한 갈등 구조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어. 정치권도 그렇고, 뭐,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 막 죽자 살자로 붙나 싶을 정도는 아니었었어. 응.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인터넷하고 사실은 스마트폰이 만든 효과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면서 그것에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혐오예요. 어. 그러니까 확증이 되는 거지. 그냥, 어, 찌라시가 확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확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 다른 건 모르겠고, 누가 맞냐를 떠나서 이렇게 가면 모두가 힘들어. 모두가 힘들어. 그래서 리더는, 정당한 리더는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원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돼. 목표를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거야. 안에서 자잘하게 싸우는 게 아니야. 밖에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는 쩌리가 아니다. 이런 비전 제시가 사실은 어른이나 윗 사람들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 그 힘이 없는 거죠. 그 웅비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상을 황룡사 구축 목탑에 부여돼 있었다. 그리고 절했기 때문에. 에, 신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 푸면서 승리했다. 물론 외세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끌어들인다고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 어, 끌어들인다고 무조건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 통일하고 나서 어, 나당 전쟁을 벌리잖아.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려서 어, 뒤통수를 그 유명한 시대의 그거죠 선빵을 하려고, 선빵 <laughs> 야, 이게 고구려 때한번 선빵이 나오고요. 어, 수나라 처음 그 들어섰을 때 이게 뭐 어, 너네가 좀잘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고구려가 먼저 쳐들어갑니다. 어, 고구려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얼어버리면 너무 상대를 크게 봐버리면 이거 절대 못 움직여. 어, 그런데 그때 고구려 때도, 그러니까 고려도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야. 기질이 한번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신라에도 그 기질이 있어. 네, 그래서 선제공격을 해서 결국은, 어, 한반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어, 뭐 중국까지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쉽지 않고, 그냥 생각해봐도 그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정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황룡사 구축목탑은 오늘날에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꿈과 비전 그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정신적 구집점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나라가 위태로운데 저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드는 게 정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대 사회 고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세도 그렇고 근세도 그래요. 어떻게 국민을 결집시키고 단합시키느냐에서 힘이 나는 거지. 지금 같이 과학기술이 있는 시대하고 달라. 지금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양 대전에서 어 43만 대 만으로다가 싸웠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결속력이에요. 어그 지휘관을 믿고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에 대부분 너무 쪽수가 많은 데서 졌을 경우에는 그쪽에는 공포가 풀려 있어요. 공포가 풀려가지고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야. 지휘관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공포가 있으면 그 공포전쟁을 제일 잘 일으켰었던 게, 제일 잘 이용하고 썼었던 게 사실은 몽고거든요. 몽고. 맞아보지도 않고 공포에 이미 절어있대잖아. 상대 군대가. 시작하기 전에. 저거 잘못하면 골로 가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공포는 전염돼요. 공포하고 혐오도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혐오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몇년 사이에 쫙 올라오는데 이 혐오라고 하는 것도 전염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공포 전염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어, 적은 숫자래지만 이렇게 딱 단합시킬 수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그 단합에는 상징물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신적 상징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정신적인 거 눈에 잘안 보여서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강력하고 큰 상징물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어, 이규보의 대장,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어,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왜 고려에서는 대장경을 만들었느냐.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거든요. 어, 그때 거란이 침략을 합니다. 1011년에 현종 2년에 침략을 해요. 그런데 저거를 막을 수가 없어 고려에서. 그때 대대전에서 회의를 할때 어떻게 하면 이걸 막겠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 어, 그때 누군가 한 명이 <laughs>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장경을 만들면 <laughs> 어, 부처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현실적인 답은 없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 몸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 싹 퍼져가지고, 손을 댈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족이 얘기하는 거야. 수술을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이거 열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는 게더 오래 삽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멀쩡했었어, 이 사람은. 어. 그러면 병원은 포기잖아. 병원 포기잖아. 이때 뭘할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laughs>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낫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는 정리입니다.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공포야. 그게 공포야.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 에, 몇 개월짜리 초상집 모드로 돌아갑니다. 어,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을 잡고 그거를 극복해야지. 그러면 났습니까? 났는지 안 났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는 거야. 그 상황 자체를 정리해야 돼. 이, 이해가 되시죠? 음. 응. 그래서 누군가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 대책 없는데요. 그 말이야. 한마디로 뒤로 딱 보면 그 말이야. 군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대장경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게 신명하게도그 얘기를 하자마자 거란이 퇴각했어요. 음, 응, 거란이 퇴각했어. 그래서 결국 어, 대장경을 만들고 그게 초조대장경이야. 그리고 나중에 몽고 때도 그 제조대장경을 만드는 이유가 어 그때도 충분히 물러갔는데 또 물러갈 거예요라고 하는 건데. 저런 게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 국민들이 단합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어,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들이 힘들더라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당한 리더예요. 어 새마을운동 할때 새벽부터 나와서 삽질하면서 힘들었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른들을 말씀하시는 거면 향수가 있어요. 왜 그때는 목적이 분명했거든. 그때 무슨 뭐 공공근로한다고 돈 줬어? 아무도 안 줬어. 지금은 돈을 주면서 공공근로를 하라 그래도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어휴 시간 끝난 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니삽니가 갖고 와서 니가길 닦거야. 북한이야 북한, <laughs> 북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대로 갈수 있고 우리 후손은 내 자식은 이 고생을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의 덕목이거든.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됐느냐 사기였느냐 그거는 알수 없어. 조조의 그 유명한 사기가 있어요. 조조의 그 유명한 사기. 세설 신원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조가 군대를 막 끌고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터, 식수 떨었어. 식수 떨었어. 어 그때 조조가 어, 물 없는데 밑에 이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물이 없는데요 절단 났습니다. 어, 식량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물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 뭐 일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인데 그리고 주변에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 왔는데 그걸 물을 줄 수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어, 산 너머에 매화가 지금 매실이 열려 있다. 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고이면서 신걸 생각하니까 예, 침이 고이면서 산을 넘어가서 그군대가물 어, 있는 데까지 예, 큰 반발 없이 넘어가요. 어. 나폴레옹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잖아. 그러면서 어, 자기한테만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자기가 낼름 마신 게 아니고 전체에다가 뿌리면서 어, 나는 같이 안 먹겠다. 라고 해서 지도력으로 끌고 간 거지.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 어. 그런 식의 크게 리더에 어떻게 보면 어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거는 굉장히 에, 좋은 리더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비전 제시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게 그런 관련된 게 사실이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론을 결집시킬 수만 있으면 그 힘은 훨씬 강력해져. 마치 광무제 유수가 곤양대전에 승리하듯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단순히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작용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또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덕여왕, 흔들리는 왕권의 선덕여왕을 왕은 귀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아 어, 그거를 건축물로 압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큰 건축물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나보다 큰걸 봤을 때 주눅이 들어요. 어 그게 가짜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 기도를 하려, 기도가 잘 되는데 어디냐? 큰 불상이면 기도 잘 된다. 내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 불상이 크면 오히려 기도가 잘 된다니까. 어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 귀족들로는, 어, 엉길 수 없는 큰 위압감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조선시대 때, 어, 사절단으로 중국에 가면, 북경에 가면 자금성에 딱 들어가면서 조선사신들은, 어, 황제폐하 한다, 하게 된다니까. 왜? 창덕궁과 비교될 수 없는 자금성을 딱 보는 순간 경기 끝입니다. 오늘 날도 그 자금성에 가면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디 돌비 같은 걸 어디 허연 걸 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100톤도 넘는데 그걸 오그로다가 해서 한 통짜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걸 할까.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조선, 조선의 선비가 그걸 가가지고 그걸 봤으면, 아, 이러니까 엉기면 안 되겠구나. 이게 건축이 주는 위압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됐을 거다. 그래 국론을 결집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호연지기를 키운 게 나중에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 탑의 영엄함을 깃들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수할 때한 200년 뒤쯤에 이제 탑이 문제가 생겨서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어 거기에 넣었던 살이 이야기예요. 어 99개의 조그만 탑을 넣고 맨 위에 찰주 탑의 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살이 맨 밑에다가 음, 주심초석이라고 하는, 어, 그 밑에다가 사리를 넣고, 맨 위에 넣고, 그렇게 해서 위아래에서 에너지를 쏴가지고, 전체가 쫙 에너지가 퍼지게 한다. 99개의 공양소탑이라고 조그만 탑에다가, 무구정강 대다란니 경하고, 그 다음에, 다란니몇 종류를 더 넣고, 그 다음에, 쫄쫄쫄 이렇게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넣는 거 있어요. 탑 크기가 아마 한이 정도 사이즈 나올 겁니다. 이런 엄지손가락 정도의 사이즈, 그 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거 넣고, 사리를 넣고, 그러면 저 탑의 에너지가, 어, 엄청나게 불어나요. 엄청나게 불어나요. 이런 걸 보고 공양소탑이라고 합니다. 공양소탑. 음, 공양소탑. 박물관, 저 경주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탑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서 있는 것들을 세트로 볼수 있어요. 그게 그런 탑들이에요. 그런 탑들. 그리고 진짜로 사용된 탑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거기다가 다량이 넣고 해서 맨 마지막에 딱 마감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했다더라 아,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요 탑상편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쪽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 황룡사와 관련된 요 기록이에요. 그래서 황룡사종, 분황사종 아니 분황사 약사상, 그 다음에 봉덕사종 에밀레종입니다. 에밀레종 754년 저희 경덕왕 때인데 경덕왕 때 아무튼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가 최고전성기를 찍은 게 성덕왕부터 경덕왕 때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납니다. 그때가 전 세계 10대 도시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저 때거든요. 그리고 저때 751년에 이제 불국사, 김대성 불국사 만들고 어쩌고 어쩌고 할때 돈이 있으니까 큰 것들을 만들어요. 왜? 나 이런 사람이야. 플렉스 이제 돈질을 좀 하죠. 음 그리고 일단 있으면 지금은 명품을 사겠지만 옛날에는 큰걸 만들어야지 어큰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황룡사의 종을 만들었는데 에, 종이 에, (49만 7 5 8 1근 굉장히 크죠 뭘 고개를 끄덕여 몇킬로인지를 모르는데 <laughs> 몇킬로인지를 모르는데 뭔 고개를 끄덕여 이게 뭔뭔 뭐, 이렇게 굉장히 호응하는 것처럼 그래. <laughs> 얼마나 큰 종인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 그게 에밀레 종이에요. 에밀레 종이 12만 근이라고 나오거든요. 도량형이 그때그때 좀 바뀌니까 정확하진 않아. 근데 에밀레 종 무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있잖아. 12만 근인데 약 19톤, 19톤, 18.9톤이에요. 에밀레 종 무게가 그렇대. 나도 안 달아봤는데 <laughs> 그렇대 누가 달아봤겠지 <laughs> 그리고 저거는 뭐 속일 일도 없잖아 그죠 한 19톤 나오는 거야 그러면 12만근이 19톤이야 그러면 49만근이면 약한 80톤 정도가 안 되겠나 대충 생각해 보면 맞잖아 한 80톤 아 근데 80통이라고 얘기도 아무 반응이 없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에밀레 종의 네 배짜리 아니 그거는 무게로 네 배기 때문에 부피는 약한두배 정도 됐을 거예요. 어 무게가 네 배라 그래서 부피가 네 배가 아닙니다. 어한두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종을 주조를 했어요. 어. 언제? 754년에. 738년에는 이 1 2만근짜리를 제대로 주조를 못해서 뭐~ 애를 넣는 어쩌네 하는 사형까지 갔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누가 만드는 거냐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어~ 에밀레종이 효성왕이 저~ 저~ 뭐야 성덕왕 시호가 좋잖아 성스러운 덕이에요. 아, 이, 이게 시오로 이런 거를 받는다는 게참 놀랍기도 한데, 이 성도광. 어, 효명입니다, 효명. 효명이, 이 성도광이 정치를 제일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태평성대가 열리는데, 그 아들이 효성왕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추모사체를 지어주고, 그게 봉덕사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경덕왕이 됐는데,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저거를 지어주는 거지. 아, 절은 있는데, 추모 사찰은 있는데, 종이 없네. 그래서 에밀레 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안 만들어지고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이제 그 아들인, 저경덕왕의 아들인 이제 해공왕이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손자 때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도, 754년에 이때는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들었는가 봐. 네 배짜리를. 기술이 좀 개발 발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종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 지금은 달라. 지금은 중장비를 쓰니까 다른데 저렇게 무겁고 뜨거운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실수 한 번이면 다 탄다. <laughs> 이거 이게 지금 쇳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무게가 엄청난 80톤의 쇳물을 움직여야 돼. 야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녹아야 돼요. 차등으로 굳으면 깨집니다. 악기의 구조상 깨집니다. 이게, 이게 녹는 녹아서 이렇게 층으로 쌓여버리면 치면 거기가 균열이 생겨요. 아 이거 보통일 아니다. 물론 한방한 방으로 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좀몇 몇 개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수해서 문제 생기면 처음부터 틀부터 다시 다 떠야 돼요. 어, 보통일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 굉장히 위험해. 요 지금도 주물 일은 위험해요. 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건데, 근데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 755년에는 분황사 약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건 30만 6천 근이래. 요 그러면 이게 한 20톤 되면, 저거는 두 배니까 한 40, 40, 40, 한 50톤 정도 나오겠네. 어, 45에서 50톤 정도. 그렇게 해서 약사상. 분황사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약사 열애가 서 있는데, 어, 그분 아니고요 <laughs> 그분 아니고요 그분은, 어, 저, 원래 원판은, 어, 임진왜한테 소실이 됐고, 그 뒤에, 다시 모신 분이에요. 어, 다시 모신 분. 근데, 사이즈는 아마, 어, 장육존상 정도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어, 그래서, 저런 식의 큰 쇠, 쇠공사, 그러니까는 쇠일이 제일 힘든 일이고, 금속일이 제일 힘든 일이고, 주물일이 제일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돌일이고, 나무일이에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어. 그래서 저런 일들을 저렇게 크게 벌렸다는 것은 경제력이 겁나 좋았다. 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황룡사종을 누가 시주했냐면 효정이 왕. 어... 산모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분황사 약사상은 강곤의말이라고 하는 분이 시주를 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아유, 돈이 겁나 많았겠지.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귀족의 재벌이었겠지. 그러니까 저런 거 불사한다 하니까, 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요즘으로 요즘 돈으로 치면 저 정도면 뭐한 천억 뭐그 정도는 안 들어갔겠나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어, 하늘에서 떨어진 진짜 신령한 돌 이야기. 하늘에서 택배가 내려왔는데 그 택배가 비단 보자기로서 하늘에서 택배가 떨어졌는데 와 거기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대. 어, 어 부처님이 새겨져 있대.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 그런 이야기. 예, 사불산, 그 다음에 땅속에서 올라온 부처님, 예, 굴불사, 그 다음에 예, 움직이는 기계, 움직이는 기계, 세상에 예, 이런 기계가 있었나 싶은 아주 희한한 기계 이야기, 예,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